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승차권을 확인하시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 안 하지 않아도 잘 안다고요? 척하면 척이라고요? 아이고, 센스 넘치는 승객 여러분. 우리 트롯 열차 그럼 곧 출발합니다. 푸푸! 척하면 척! 알아서 척척해내는 우리 트롯 열차 승객 여러분의 센스 넘치는 행동에 감동하여 오늘의 귀한 손님께서 열차 출발하자마자 분위기를 달궈주신다고 합니다. 깜찍한데 의리도 끝내주는 그녀, 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 벌떡 일어나서 지금 마이크를 거머 쥐었습니다. 이 탑승하자마자 들려주실 곡,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척하면 척이신 분들께 척하면 척 들려드려야죠. 네. 만사 제쳐두고 이 천태만상 가족들을 위해 트롯 열차에 올라탄 강혜연 씨의 특별 라이브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척하면 척!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수연의 천태만상 강혜연이 왔다요. 사랑 다 줄 것처럼 해놓고 아무 말도 없는 너, 내 마음을 흔들어 놨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지. 가끔은 눈치 없이 말했던 한 번에 아는 사람, 사랑이 떠나고 징후돼도 후회는 늦을 뿐이야. 사랑을 턱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나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착하면 착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착하면 착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착하면 척이라고 말했던 눈치도 없는 이 말, 사랑이 떠나고 후회도 돌아오지는 않아. 사랑을 척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나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갈대 같은 여자 마음에 바람을 불지 말아줘요. 흔들리는 내 맘 당신만은 알아줘. 착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착하면 착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씨의 라이브 그렇죠. 척하면 척이었습니다. 아, 좀 숨을 고르시고 이렇게 착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강희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보는 라디오니까 여기 요 카메라 보시면서 예, 오늘 나오신 어떤 소감이라든지 뭔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드디어 강희연이 왔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강희연이 왔습니다. 왔다요. 왔습니다. 왔다요. 왔다요. 박수 소리까지. 박수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 중에서도 강희연 씨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지금 정말요? 오경숙 님께서 예쁜 다람쥐 강희연 가수 발랄함이 상쾌하게 만들어주네요 해주셨고 아이고, 또 김인호 님께서도 와 강희연 씨 왔구나 왔어 너무 이뻐요 아, 라고 안녕하세요. 또 요 얘기는 정혜진 씨 요건 한번 보여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정혜진 님이 보라 보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보라 보고 난리 났다야 났대요. 같이 보자고 옆에 앉으셨어요. 깜찍깜찍 해부러 얼굴이 진짜 조그마시네요. 부장님이 옆에서 전화해달래요. 오 쌍화차 쿠폰 두 장 내드린대요. 그 정혜진님께서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부장님께 요 쌍화차 쿠폰 탁 드리면은 또 이거 찐팬 되거든요. 더더욱 또 황찬님께서 척하면 척을 듣고 있으면 어깨가 자동으로 들썩들썩 이렇게 신나게 빠져드는 곡이 또 있을까 싶어요. 척하면 척 강혜연 최고. 이분께 황찬님께 또 요거 요거 어깨도 들썩들썩하게 또 즐겨주시면서 커피 딱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한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또 6753님 미인 옆에 미인 눈호강 귀요강 지금 이 지금 생생한 현장 보고 싶으시면 고릴라 앱에서 보는 라디오 버튼 딱 클릭하시면 지금 강희연 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인 옆에 미인 이 눈호강 귀요강 말씀해주신 6753님께도 선물 하나 주세요. 돈가스 세트 쏩니다. 쏜다 쏜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아 진짜 얼마 전에 이제 화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만났지만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는 오늘 첫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쵸, 첫 만남이죠. 제가 너무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매니저님한테 언제 저 불러주신대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또 SNS에서도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사실 데뷔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데뷔하기 이전에 사실 강희연 씨는 그 아이돌 베스트라는 맞아요. 그룹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뭐 경연 M 품 그 프로그램에서 보기도 했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좋아요. 살아남았다. 서바이버. 진짜 좋아요. 감사하고 저희가 연이 또 이렇게 깊기도 하고 또 와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천태만상 로고송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제 노래에 언니의 윤수연의 천태만상 로고송이 되다니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같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상부 때 혜연이 왔니?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보다 그 정도로 참 고마웠고 녹음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좀 수월하게 잘 녹음이 됐나요? 그래도 이제 라디오 제목도 그렇고 또 러브 FM 이 단어가 왔다야에 아주 찰떡으로 딱딱 붙더라고요. 필이 왔다야? 네. 그래서 진짜 엄청 빠르게 작사도 빠르게 하고 빨리빨리 정리가 됐어요. 요거 로고송 챙겨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래? 이거예요. 첫방할 때 바로 들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럼 요거 생생하게 다시 한번 이 생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로고송. 매일 한낮엔 윤수연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윤수연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좀 같이 들어줘.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외웠어 다 외웠어. 누가 뭐래도 윤수연 천태만상 너무나 좋아. 엄마 엄마 딱 나오죠.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진짜. 저는 항상 친숙하고 언제 또 뵐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어디서 제가 이렇게 네. 뭐 사람들한테 관심도 사실 많이 없고 이렇게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제가 강혜연 씨는 네. 좀 오래 보기도 했고 네. 오랜 네. 인연이기도 하고 또 항상 보면은 좀 이렇게 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밝게 웃어주고 네. 인사해줘서 또 저도 네. 인사 이렇게 네.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아 네. 저도 진짜 사실 트로트 전향하면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언니였어요. 야, 좋은데? 오늘 좀 잘 됐네요, 이래. 어, 좋아, 좋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볼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느꼈는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웃긴 사람. 웃겨요?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 어, 정말? 제가 굉장히 개그 욕심이 있거든요. 어, 개그 욕심 있어요? 네. 어, 준비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아니 성대모사는 항시 준비돼 있죠. 이 가야지. 네, 성대모사 가야지. 성대모사 뭐뭐 이제 쭉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일단 박희진 선배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광록 선배님. 예, 하나씩 그러면은 선보이면서 네.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박희진 선배님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기대된다. 나 빠빠라빠빠 박희진이요. 이렇게 이건 가벼운 느낌. 가볍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오광록 선배님. 좋다. 전혀. 여자 중에는 이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 기대돼요. 터진다. 와, 있다. 아, 이거는 약간 영상으로 안 되고 이제 지금 음성으로 네. 다 이 전국이 네. 듣고 계세요. 라디오에 최적화된 그런 성대모사고요. 마지막 또 강력한 게 있습니다. 강력한 거. 크리스티나. 아, 요거 저도 외국인 크리스티나. 저도 이거 극한의 상황일 때 한 번씩 쓰는 네. 성대모사거든요. 한번 때려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우리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해요. 아이고 세상에. 아, 자꾸 하다 보니까 안 웃긴 것 같아. 아니. 저 지금 처음 들어. 너무 재밌어. 그래요? 스파게티가 네. 지금 먹고 싶어졌어. 아, 이탈리아 가서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통대야. 진짜. 또 다 이렇게 또 항상 구비가 되어 있군요. 네네. 성대모사들이. 네네. 하,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또 몰랐네. 사실 귀여운 이렇게 이미지 네. 때문에 네네. 아주 어린 가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도 사실 놀랐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네. 두 살밖에 안 난다는 네. 게. 전 약간 저도 키도 좀 제가 많이 크기도 네네. 하고 목소리도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어리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약간 그런 선입견도 있어요. 어리게 생겼으니까 조금 감정이 있는 노래는 별로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말아라. 신나는 노래만 해라. 약간 그런 불편한 점도 있긴 해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기는 있죠. 네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네. 턱을 안 깎았어요. 이게 제가 그때 이렇게 턱을 이렇게 깎을 네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할 때. 근데 네네. 이게 두툼해야지만 좀 중후한 느낌이 나면서 뭐 어울린다라는 그런 얘기에 제가 본연의 얼굴을 그냥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좀 맞아요. 우리가 공통점도 네.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나이도 좀 비슷하고 또 세대가 그쵸. 또 비슷하다 보니 네네. 요 비슷한 점, 그 공통점 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알고 보면 데뷔 시기가 네.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네, 네. 언제 데뷔하셨죠? 저는 처음 데뷔한 건 2012년에 데뷔했습니다. 트로트는 18년 데뷔했어요. 그쵸, 저보다 사실은 네. 이 연예계에 있어서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나보다 나이 어려 보이는데 선배님이고 해서 그랬지만 저는 네. 이제 2014년에 데뷔를 했는데 비슷하네요. 그쵸, 비슷하죠. 나이도 두 살 차이, 데뷔 2년 차이. 우리는 둘? 짝꿍? 아유, 좋다. 상큼하네요. 예. 그리고 리포터 활동도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6시 내 고향에서 시장, 힘내라 전통시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꽤나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요? 체력적으로 힘든데 이제 시장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조금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맞아요. 행사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1년 네. 6시 땡땡땡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딱 1년을 이제 저 혼자 청년 불패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와. 전국에 있는 네. 이제 제 노래 천태만상 네. 직업 네. 관련해서 이제 와. 자기 고향에서 네.
이 직업을 찾는다는 걸로 다녔는데 막 우렁캐고 막 땡볕에 거기 또 거짓이 없어. 맞아요. 정말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돼요. 고충이나 이런 것도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어요? 고충이라 이제 아무래도 시장 가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제 TV에 나오는 게 어색하시니까 말을 계속 더듬어 하시고 어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맞아, 아무래도 그렇죠. 고충이라면 고충. 계속 제가 얘기를 끌어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이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다니면서 방방곡곡 어디까지 내가 가봤다. 멀리 가본 적 있어요? 시장, 아직은 시장이니까 땅끝마을 뭐 해남 정도. 해남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광주 가요. 광주. 광주도 만만치 않게 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한 4시간? 예. 4시간 정도 쫙 달렸다가 오시겠네. 네. 강희연 씨는 그러면은 근데 네. 혼자 노는 거 좋아요? 왠지 저는 사실 혼자 네. 노는 걸 좀 좋아하는데 어떻게 많이 근데 안 싫어할 것 같아요. 막 다 막 막 어우러져서 놀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가 있어요. 몇 달은 막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은데 몇 달은 그냥 나가는 거 싫고 집에서 제가 또 식물을 키우거든요. 어떤 식물 돌보고 여러 가지 식물이 많아요. 희귀 식물 좀 많이 좋아해서 뭐 개미지옥 같은 거 이런 거 파리지옥 파리지옥 그 막 외국에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무늬가 막 있는 그런 큰 이파리들 있는 그런 식물을 거의 한 130개 정도 키우고 있어요. 공기 정화 기가 막히겠네요. 그럼요. 제 방이 그렇게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꾀꼬린 같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랑 뭐 대화도 좀 나누나요? 이름도 좀 있고 하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름을 붙여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외로움 또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분기별로 노는군요. 네, 분기별로 딱 그 마음이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는 엄청 나가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윤정민님께서 여자 둘이 모여도 접시가 깨지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깨지죠. 장재현님께서 해바라기에게 항상 웃음을 선물해주는 강혜연 가수님 언제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좋다. 또 김도현님께서 10개월 된 우리 아가가 눈을 번쩍 뜨고 보고 있네요. 너무 신기한가 봐. 우리가 저희 또 이게 레벨이 딱 네. 아가 레벨일 수 그쵸, 있어요. 그쵸. 참 진짜 이렇게 뭔가 DJ 이런 것도 잘할 것 같아요. DJ 제가 정말 꿈이 있었어요. 아이돌 때부터. 네. 그래서 많이 따라하고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톤도 좀 따라하고 네. 이번 곡은 뭐 강혜연의 왔다야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 곡 너무너무 좋죠. 약간 이렇게 약간 8시 느낌이다. 오후 8시 느낌. 지금 약간 오후 8시에서 네. 10시 딱 느낌 오는데요. 네. 노리고 있군요. 요거 네. 그럼 제목을 하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 어떤 타이틀로서 만약에 뭐 8시에 한다. 8시엔 척하면 척. 이렇게 타이틀로 8시에 척하면 척. 척하면 척하고 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로고송 척하면 척. 척하면 척으로 저희 로고송도 그러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또 이렇게 왔다야 이후에 제가 이미 만들어놨었어요. 그렇군요. 네, 왔다랑 척하면 척까지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척하면 척은 또 이렇게 발랄한 노래인데 네네. 사실 강희연 씨는 심금 울리는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런 노래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날씨와 좀 잘 어울리는 노래로 두 번째 네. 라이브 좀 요거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라이브 마이크 네. 다시 들어주시고 네.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들은요 좀 볼륨 살짝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좀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아주 좋고요. 이 라이브 감상하시다가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두 번째 라이브 무대 강혜연의 사진첩 드릴게요. 느린 눈을 감다 겨울
갈게요. 내 마음속 사진첩 안에 이라도 찍어둘 것을 이제와 후회가 됩니다. 영원할 거라 믿어버렸던 어리석은 내가 미워요. 이제와 찰까 그댈 담으려 느린 눈을 깜빡여요. 미워도 찰까 넣어둘게요. 내 마음속 사진첩 안에 치며 울어도 그대를 안을 수 없네요. 가슴에 새긴 그대 모습이 그리워 눈물이 흘러요. 이제와 찰까 그댈 담은 그대를 담으려 느린 눈을 깜빡여요. 예. 아, 세상에 눈을 깜빡이면서 그대를 담는다니까요. 네. 예, 마음의 이 사진첩에 담는다니. 그쵸, 그쵸. 지금 이별한 분들 말이죠. 오늘 날씨도 그렇고 노래 듣다가 지금 오열하고 계십니다. 막 사진 막 예전 거 꺼내보면서 SNS 그쵸, 보면서. 그쵸. 안정수님께서도 찰칵 찍어서 마음속에 담고 싶네요. 네. 또 이 주미경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연못가를 거니는 느낌의 노래네요. 왠지 그리움이 느껴지네요. 또 네. 9736님께서는 부대찌개 집인데요. 손님들이 노래에 풍덩 빠져서 찌개가 다 쫄고 있어요. 좀 드시면서 들으라고 해주세요. 노래 최고 드세요. 드시면서 즐겨주세요. 또 예, 3699님께서 네, 우와 대박 감동. 아직 밥도 못 먹고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강혜연님 라이브 들으니까 감동의 물결로 배가 부르네요. 아. 굶지 마세요. 굶지 마시라고 또 네. 3699님께 선물 한 대, 선물 하나 싸주세요. 사이다와 김밥 쿠폰 보내드릴게요. 야! 아유, 예. 이 강혜연 씨가 또 이 식사도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이렇게 쓱 듣는데 아 뭔가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제 노래 꽃길을 불러주셨던 거. 너무 명곡이죠, 진짜. 진짜 이 사진첩에 이어서 예, 꽃길을 네네. 걷던 그 그림을 딱 사진첩. 이 꽃길 한번 쓱 불러줄 수 있나요? 다시 돌아오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아, 너무 좋아. 감사, 영광입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참 이렇게 항상 네. 밝은 노래만 해서 네네. 또 그런 노래가 참 잘 어울린다 했는데 네. 이렇게 사진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발라드 곡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제가 한때 꿈이 발라드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잘 어울려요 지금. 그래서 발라드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계속 이 노래를 쭉 이어 듣고 싶어요. 지금 남자는 바보야 노래를 네네. 또 들려드릴 텐데 요 노래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남자는 바보야는요 우리 남자에 대한 내 맘을 왜 몰라주냐 약간 이런 노래예요.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아 요거 지금 1부 끝곡으로 네. 강혜연의 남자는 바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도요 여러분 강혜연 씨와 쭉 함께하니까요 궁금증 목격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남자는 바보야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금요일 오후라서 좀 더 신나고 싶은데 왜 트롯 열차가 오늘은 얌전히 달리지? 중얼거렸던 분들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다시 뜨거워질 예정이오니 생수 한 잔씩 시원하게 들이키시고 이 속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자, 못 앉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트롯 열차 출발합니다. 뿜뿜! 아주 화끈합니다. 지금 주민경님께서도 요즘 혜연님을 웃게 하는 게 뭔가요? 궁금해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래도 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이 웃는 것 같고 예. 제가 터키즈 팬이거든요. 아, 그, 참 못 잡겠지. 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저를 웃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일 여쭤야겠다. 박홍일님께서 트롯 따라한지 혜연님 궁금합니다. 걸그룹 활동하실 때와 솔로로 전향하시고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점심 메뉴를 혼자 고르는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점심 메뉴? 네, 밤 메뉴를 이제 제가 따로 고를 수 있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걸그룹 활동할 때는 그럼 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서? 네, 그렇죠. 식당을 한 군데로 가야 되니까. 오늘은 그럼 뭐 드셨어요? 오늘은 짜파게티 먹었습니다. 짜파게티? 짜파게티? 집에서 해 먹었나요? 네,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아, 요거 또 박홍일님께 네. 요런 또 질문으로 또 알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로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999 하나님께서 네, 혜연씨 작년 청주 육거리시장 오셔서 방송하시는 거 봤어요.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팬입니다. 또 이 청주 육거리 시장 기가 막히죠. 네, 그쵸?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정지향님께서 강혜연님 머리 위에 해바라기 꽃이 있네요 라고 네. 이거 저희 그 이 갖고 있는 것들 꽃들 네. 중에서 지금 강혜연씨랑 딱 어울리는 거를 가져다가 그렇게 했어요. 약간 미친 소 그 옛날 네. 생각도 쓱 나면서 맞아요. 말이죠. 저희 팬클럽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그랬군요. 강혜연이요? 제가 미친 소라니요. 죄송합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예예. 지금 해바라기에서 왔다는 분들 네. 많아요. 강혜연 씨 팬클럽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네네, 해바라기입니다. 강혜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기가 막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윤수 현이니까 네. 현주민. 현주민. 약간 좀 우가 우가 느낌도 나고. 여러분 해바라기님들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해바라기님 끝까지 함께 또 쭉 함께 해주세요. 지금 보는 라디오 켜시고요. 라이브 들려주실 거거든요. 자, 강혜연 씨가 불러주실 곡 어떤 곡이죠? 바로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CM송이죠. 왔다야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 천태만상 앞으로 신청곡 요청도 참 많이 들어오는 노래예요. 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 노래 왔다야 갈게요. 후!
또 어디 있을까. 깔끔한 매너 남씨가 참 좋아. 에메랄드빛 딱 떨어지는 멋진 타이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말없이 뒤에서 날 끌어내줄 때면 나의 가슴 꽃잎처럼 흘러내려요. 엄마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나에겐 자기가 너무나 좋아. 자기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말해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세상 그 누가 말해도 윤소연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왔다요. 왔다야. 오! 야, 아, 또 마지막에 깨알 같은 계산까지. 아, 저는요. 계산된 구분이 쫙쫙 떨어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왔다야로 분위기 뜨겁게 달궈봤습니다. 지금 박미성님께서도 네. 어머 왔다야 왔다야 라이브로 들으니 오늘 개탄 듯 좋아요. 네네. 우울했는데 이 노래 들으니 급 밝아졌네요 라고. 급 밝아진 이 박미성님께 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드려야죠? 호기김치 드릴게요. 야! 너! 아 진짜 선물 많이 주는 라디오다. 네, 아, 좋은 라디오. 기가 막히죠. 해바라기 네. 그 네네. 분들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쭉 저희가 아, 네. 이렇게 강희연 씨 초대해서 또 쭉 요때만이 아니라 네. 쭉 함께 오랫동안 천태만상 함께하자는 그런 또 네.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네, 해바라기 분들 우리 윤수연 천태만상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 문자도 손, 많이 보내고. 손혜정님께서도. 네, 흥이 많으셔서 더욱더 좋아진 혜연님. 저도 혜연님의 영원한 해바라기가 될게요. 아 좋다. 영원한 해바라기. 지금요 네. 손혜정님 영원한 해바라기 그거 받고 영원한 또 천태만상 가족분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뭐 보내드릴까요? 올인원 세럼 보내드릴게요. 촉촉하게 손혜정님 피부에 촉촉하게 바르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시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또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물이 가득한 푸짐한 그런 윤수연의 천태만상이에요. 박철홍님께서 어머나 너무 귀엽고 간드러지는 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쿠폰 한 장 드리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철홍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면서 어? 자, 이 걸그룹으로 활동을 네. 또 했었고 네, 네. 트로트 가수로도 정말 열심히 활동 중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장르 저 장르 좀 폭도 넓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네. 질문을 드리면 네, 네. 거기에 맞는 노래 제목을 좀 답해 주셨으면 해요. 오, 일단 노래 네. 제목부터 알려주시고 네. 그 선곡 이유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는 뭐다?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 아, 이유가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장윤정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장윤정 선배님 노래를. 예, 예. 근데 이 노래로 제가 붐 선배님 붐의 영스트리트 네. 추석 특집인가에서 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이돌 시절에. 그렇구나. 진짜 연습 많이 했죠. 이 노래로. 어떤 선배님 느낌이 확 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그 선배님의 네. 그 멘트까지 박제마자 막사 이것까지 반주에 넣어서 했었습니다. 무슨 말? 뭐 막자 뭐? 네, 박제마자 막사 이거 하시잖아요. 장윤정 선배님께서 박제마자 네. 막사 네, 그거를 하면서 라디오를 했었죠. 그렇군요. 아, 옛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네. 아, 이 짠짜라 장윤정의 노래. 네. 슬프죠. 전 이 노래를 저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서 가장 좀 착착 떨어지는 느낌이 착 들더라고요. 네. 노래 너무 좋은 이리저리로 왔다 후 요리저리로 갔다 후 아직도 헷갈리나요. 짜란짠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해바라기님들도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짠짠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그럼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윤수현과 네. 둘이서 듀엣곡을 부를 기회가 생긴다. 그렇다면 같이 좀
혹은 맞춰보고 싶은 노래는 바로 천태만상입니다. 제가 사실 영상 봤어요. 아, 보셨어요? 그 뭐 프로그램에서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불러줬어. 나 진짜로. 맞아요. 너무 예쁘게 너무 또 이렇게 네. 야무지게 네, 네. 재미지게 표현해줘서 네. 고마웠다니까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텐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정신줄 놓고 저기 하늘로 날리고 불러야 되는 그런 너무 감사했어요. 아. 지금 이 해바라기 꽂고 네. 이 노래 부르면 기분이 또 사는데요, 더.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약간 한 기사 안전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공고 보조 기준기 이게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 직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많죠. 여기 또 우리 직업도 있잖아요. 재롱둥이 연예인. 맞아. 열심히 네. 재롱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신나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행사 오잖아요, 그쵸? 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행사들도 없고. 예. 아쉽죠, 너무. 요번에 근데 또 이 벚꽃 축제 행사, 만약에 열린다. 네네. 그래서 초대된다고 하면 상춘객들을 위해서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벚꽃 하면 바로 이 노래. 모든 분들이 다 이 노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아! 뭐 남자친구 있어요? 그 무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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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나요? 사단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설레지. 이 난 못 듣겠나? 진짜. 너무 들으면 마음이 아픈 노래. 솔로들은 아픈 노래. 진짜 이거 음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같이 걸어요. 약간 지금 해바라기 꽂고 해서 느낌이 더 산다. 맞습니다. 그런가요? 오 예. 누구랑 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언제 한번 간다면 갈 수 있다면.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팬분들이랑 가고 싶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니면 남편? 나중에 먼 미래. 맞아 맞아. 사실 그렇다. 저는 그쵸. 또 그렇게 놀이공원 가고 싶더라고요. 누구랑요? 저는 혼자도 좋아요. 혼자요? 원래 단독 플레이예요. 그냥 많이 탈 수 있거든. 조급한 발걸음으로 나 저거 타, 나 저거 탈게. 맞아 맞아. 다 좋다. 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싶은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택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친 분들한테 그쵸.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신납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아 무조건 흥이 오는 노래죠. 혀 잘 돌아가시네. 둘 셋 넷 아이고 친구를 부탁하노라. 응답해야지.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 좋죠 그렇죠. 이렇게 힘이 나는 노래가 또 네. 있어요 자신한테.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 자주 듣나요? 가끔 힘들 때 듣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제가 뭔가 슈퍼맨이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받는 노래예요. 정말. 저는 또 노라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야생마. 막 달리는 거 있거든요. 야생 야 뭐 그 노래 있어요. 그 노래가 제가 또 자주 듣는 달리는 것 같아서. 오 좋습니다. 아 힘이 납니다. 좀 들을까요? 난 슈퍼맨. 퍼. 지금 598님께서 두 분 개그우먼인가요? 너무 웃겨요. 또 김인호님께서 두 분 케미 아주 그냥 죽여줘요. 크리스티나가 있네 말할 때마다. 또 정은정님께서 우와 센스쟁이 혜연님 온 가족이 자가격리 2일차라 답답했는데 혜연님의 재치와 트롯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해주셨어요. 아 스트레스 쫙 풀려요. 그쵸? 또 요즘 요런 때
좀 봄 분위기 이제 살랑살랑 봄바람 불면은 또 결혼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네. 친한 친구가 5월에 네. 결혼한다면서 만약에 축가를 부탁한다면 강혜연 씨가 내 친구에게 불러줄 노래 뭐다? 이 부분은 운명이다. My Destiny를 들려드릴 것 같아요. My Destiny. 네. 촉촉하다 그쵸? 아, 나의 운명. 아. 많이 외로우신갑네. 강혜연 씨. 난 언제? 언제? 솔직하다. 진솔에 가식이 없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쵸.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이거 어떻게 축가 불러본 적 있어요? 많이 불러봤죠. 정말요? 친한 친구들이 많이 결혼했는데 그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축가를 불러주고 시집을 보냈어요 제가. 진짜? 저도 고등학교 친구 결혼할 때 네. 불렀는데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요? 우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 결혼할 때 내가 이 노래 불러주고 내가 이렇게 나레이션 할 거야 했던 그 종이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걸 다시 꺼내서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라는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는데 제가 막 진짜? 눈물이 그냥 눈물바다 다. 근데 맞아. 신부보다 내가 더 울어. 야유가 왜 저래 막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근데 거기서 또 카메라는 들이댄다. 그렇게 코밑으로 들이대 막.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었던. 축가 부를 땐 절대 나레이션 편지 읽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쵸. 안 돼, 안 돼. 아우, 또 이렇게 우리 친하게 네. 외로운 마음 서로 달래고 삽시다. 네. 마이 데스티니 좀 드릴게요. 김정복님께서 해바라기 한 명 추가요. 또 황찬님께서 마이 데스티니 부르시는 거 봤는데 너무 잘 부르시던데요. 아 실제로 많이 불렀던 곡이군요. 네, 몇 번 불렀었죠.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저도요 이거 저는 진짜 이 노래를 좋아해서 중국어 그 정규 1집 앨범에 중국 1집 앨범에 이 노래를 불렀었죠. 아 진짜요? 네, 그 원어로 해갖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진짜 통한다. 좋네요. 아 이렇게 같이 통하는 이런 친구들끼리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도 싶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만약에 노래방에 간다. 친구들이랑 떼창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 이 노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G.O.D의 촛불 하나. 박수 치면서 하나 될 수 있어. 맞아. 우리 같은 세대다. 그렇다. 그렇다. 박수 쳐야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박수.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팬지오디였거든요. 아 진짜? 맞아. 그때 힘내라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인생의 사람들도 고마운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아이돌이다. 가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그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물해 하지만 그렇던데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가피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나같이 쉬고 힘들 땐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 노래는 그러면은 왜 약간 그 이런 곡을 선곡해 준 거예요. 이 노래를 제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학창 시절 때 함께 했던 노래여서 그때 저의 친구들이 또 다 팬지오디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무조건 떼창을 부르는 노래. 그렇군요. 네. 또 우리 같이 다니기도 했나요, 약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책받침 모으고 박지 모으고 진짜 그랬죠. 어리게 느꼈는데 비슷한 나이라는 게 막 느껴지네요. 전 또 신화창조 쪽도 많이 싸우는데 두 팬덤이 그러니까 여긴 조금 다르네. 그래서 저는 노래는 진짜 좋아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노래 그럼 쭉 이어드릴까요? 서 있을게 yeah.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
줄게.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이 따뜻하고 의리 있고 또 깜찍하고 노래도 맛깔스럽게 잘하는 강희연 씨와 오늘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자, 오늘 천태만상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지금 마스크 안에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너무 열기가 달아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끌어올렸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네. 또 어떤 뭐 감히 어떤 트로트 가수보다도 또 열심히 활동하고 네네. 신곡도 발표하는 그런 강희연 씨인데 네. 올해 안에 좀 신곡 발표 계획 있나요? 아, 발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좀 좋은 곡이 있으면은 내야죠. 계속 활동을 해야죠. 아, 근데 해야죠. 0846님께서 네. 혜연 씨에게 궁금한 네. 점. 작년에 혜연 씨 단콘 다녀왔는데 단독 콘서트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올해도 단콘 계획 있나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게 좀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언제든 또 새 노래 발표하면 천태만상 네. 찾아주시고 네네. 저희 또 가족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윤수연 언니의 천태만상 왔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강희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윤수연 언니 그리고 윤수연의 천태만상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요. 강혜연의 가슴 떨릴 때 이 노래 듣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삼삼공 런치쇼에서 만나요. 강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에러. 에러. 에러.